며칠 전에도 대구에서 멧돼지 소동이 한 번 크게 벌어진 적이 있는데요. 이제 멧돼지가 계절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심 한복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. 서울시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주요 이동 경로마다 포획틀과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. 신혜진 기자입니다. 주차장에 검은 물체가 어슬렁거립니다. 주택가로 내려온 멧돼지입니다. 주차장 이곳저곳을 헤매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붙잡혔습니다. 두 달 전 도봉구에서는 멧돼지 무리 6마리가 나타났다 사살되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 서울에서 포획된 야생 멧돼지 수는 449마리.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는데 10마리 중 9마리가 종로, 성북, 강북, 은평 등 북한산과 인접한 자치구 6곳에서 나타났습니다. 북한산에 서식하는 멧돼지 수가 최근 늘어나면서 마을로 내려오는 횟수도 잦아졌습니다.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그 적극적인 총기 포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. 멧돼지보다 상위 포식자가 없다 보니까 서울시가 멧돼지의 주요 이동 경로마다 포획틀과 포획장 150여 개를 운영하고 16km에 이르는 차단 울타리도 확대 설치합니다. 또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멧돼지 기동포획단의 활동을 국립공원과 공유해 보다 효율적인 개체 처리에 나섭니다. 멧돼지를 포획하면 인접한 자치구에서 멧돼지 기동포획단과 현장 통제반이 출동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위한 식료 채취를 하고 검사 예외 등 국립공원하고 자치구가 협업하는 서울시는 1억 원을 추가 편성해 야생 멧돼지 피해 예방 사업에 총 5억 원을 투입합니다.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.